이곳에 설치된 평화의 벽은 헌재 아버지와 깊은 인연이 있다. 2005년 임진각에서 열린 세계 평화축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학생을 비롯한 세계 17개국 100여 명의 참가자들이 평화를 염원하는 글을 새겼다. 헌재 아버지도 이때 글을 남겼다. 쿠웨이트 대사님도 한글 배워서 이렇게 연습했었겠지? 한글. 어, 이스라엘 유대인. 히브리어다 써있네. 그렇지. 이스라엘 청년들하고 또 팔레스타인 청년들이 10명씩 와서 우리의 이 분단 현실도 보면서 그때 우리가 이제 평화를 염원하면서 이렇게 쓴 거야. 아빠들이 이렇게 썼구나. 서로 사랑하면 평화가 옵니다. 사실 평화는 전쟁으로 잡는 게 아니고 사랑할 때, 서로를 품을 때 평화가 올 수 있다. 이게 이제 아빠의 13년 전의 생각이었어. 그 신념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임진각 전망대로 향한 아버지와 헌재. 헌재는 이곳에서 북한 땅을 보고 싶었다. 손에 잡힐 듯한 북녘의 땅. 철도길이 이제 보이지만은 이 강 건너가 이제 북한이라고 우리 생각하면 돼요. 왜냐면 우리 일반인들은 들어갈 수가 여기는 없어. 저기. 조국의 현실을 느끼는 부자. 아버지는 아들에게 들려줄 말이 많다. 너는 이스라엘에 태어나서 이스라엘과 중동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국경만 생각했지만 사실은 우리 조국도 이렇게 북한과 남한이 대치하고 있는 어쩌면 이스라엘 이상으로 위험하고 안보가 중요한 나라야. 네가 다시 한국에 군대에 올 때쯤 되면 평화가 올 거야. 평화가 오면 좋겠다. 아, 그래야지. 너를 위해서도. 평화는 쉽게 얻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버지는 잘 알고 있다.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의 소망이 헌재를 움직였다. 아버지가 먼저 쓰고 아들이 또박또박 써내려간 소망의 글. 아버지가 벽돌에 염원을 새겼듯이 헌재는 리본에 소원을 담았다. 그리고 헌재와 아버지는 또 다른 소망이 있다. 6.25 때 멈추었던 기차가 북한 땅을 지나 유라시아로 뻗어나길 기원한다. 출국 이틀 전, 헌재와 유정이는 특별한 지인들의 초청을 받았다. 남매를 기다리는 이들은 누구일까? 바로 이스라엘에서 만났던 한국 여행객들. 헌재는 이들을 위해 선물을 준비했다. 이스라엘의 대추 야자 열매, 단맛이 아주 강한 디저트 맛에 푹 빠진 선배와 친구들. 진짜 오랜만이다. 선배들 사이에서 헌재의 군 문제는 최대 이슈다. 이들의 생각은 어떨까? 얘기를 들었을 때 이제 꼭 군대 가잖아요. 참 마음이 좀 안타까운 곳이 있더라고요. 같이 동료들 이제 같이 총 겨룰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도 되고. 아, 이스라엘하고 한국에서 군대를 두 번이나 간다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저도 한 번 겨우 간신히 갔는데 글쎄요. 저라면 못 갈 것 같은데. 한국에 이러한 인연이 있기에 헌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다.